이제 야채를 손질을 해왔고 이렇게 야채로 최대한 많이 아이 어딨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아! 아! 이제 야채를 손질을 해왔고 이제 썰기만 하면 돼. 샐러드 썰는 느낌 너무 좋다. 칼질을 하다 보면 은근 스트레스 풀어요. 이렇게 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토마토, 양배추, 양파, 샐러리, 감자, 당근, 그리고 소고기. 재료 손질만 한 30분 정도 걸렸고 이제 다 넣고 끓이면 돼요. 저희 집 제일 큰 냄비가 이건데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버터를 넣고 고기를 볶아줘야 됩니다. 버터는 무염버터를 사용하라고 하긴 했는데 무염버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버터 해주려고요. 토마토, 지금 일단 야채가 조금 남았거든요. 냄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야채를 발려 준비했다. 처음부터 이거 맛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야? 큰일이네. 그럼 야채 또 익으면 소금 죽으니까 그때 저것도 추가해서 넣고 같이 끓여주려고요. 이게 많이 끓일수록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끓여줬고요. 지금 야채가 익기 시작해서 숨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계수잎, 치킨스톡, 고체칼의 매운맛, 그리고 토마토 퓨레. 이제 부재료들까지 다 넣고 이제 최대한 많이 끓여주면 될 것 같아요.
레시피에서 코인 육수를 넣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이랑 좀 넣어보려고요. 지금 마요스프는 1시간 반 정도 푹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이가 낮잠을 자가지고 지금 제가 점심을 아주 여유롭게 먹고 있어요. 점심은 뼈해장국이야. 뼈해장국. 시골 갔을 때 그 할머니 집 근처에 뼈해장국 맛집이 있어서 거기서 포장해서 왔거든요. 여기 구내염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퇴근하고 와서도 한번 바르고 자기 전에도 한번 바르고 그리고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그 구강체정제 그거를 처방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안 쓰고 냉장고에서 뒀다가 근데 구내염 낫는 법 검색해보니까 그 세정제를 쓰고 뭐 알보치를 바르고 연고를 발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그 세정제로 가글을 해주고 알보치를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훨씬 많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뼈해장국 바로 데웠죠. 이제 한입 가득 먹을 수 있어요. 마요스프 떠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면 안 돼요? 약간 싱거운데 근데 이거를 소금 간을 해서 간에 맞춰야 되나? 물을 2컵 정도 넣었는데 야채랑 토마토에서 물이 많이 나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요. 월계수잎 빼기. 월계수잎 4장을 넣었잖아요. 그 개수를 잘 기억해서 빼야 됩니다. 아니바 아니바 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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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코가 있어. 코 콧구멍은 어느 정도 식어서 소분을 해서 얼리려고요. 이렇게 소분을 다 했어요. 일단 냉동 용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냉동실에 보관할 거고 얘네들은 한 3-4일 내로 소비하려고요. 마요스프 성공! 하나 지나가야지. 이 빨간 색깔이 밝고 지나가는 거야. 귀여워.
그리고 포도 다니가 다 먹었어? 다 어디 갔어 포도? 다니 배에 들어갔어? 밑에 하나 있었어? 엄마가 저를 뺐어. 잘한다. 잘한다. 불길이야 뭐야. 쉽지 않지? 근심 맛있는 거. 우와.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시댁에서 같이 시간 보내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와서 다혜리는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집 치워야 되는데 일단 다 제쳐두고 남편이랑 맥주 한 캔 하려고. 오늘따라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니 요즘 들어가지고 일주일의 기다림? 약간 그런 걸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일주일 열심히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일요일에 유태하고 나서 맥주 한 캔 딱 하면 너무 좋잖아요. 집 오는 길에 남편이 맥주를 골라왔거든요. 이거 레모나 하이브 처음 봐서 사왔대요. 저도 처음 봐요. 아 근데 거실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가을이 왔나 봐요. 가을.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맥주 한 캔 나눠 마시면서 좀 이렇게 있다가 사이클 잠깐 타주고 오늘 하루 끝 하려고. 이번 주도 고생 많았다. 여보 이번 주 고생 많았어. 사랑해. 손톱 이슈. 뭐라고? 손톱 이슈. 손톱 이슈? 손톱 없슈? 나 손톱 이슈. 아, 또 힘이 안 들어. 왜 그래? 아니. 냄새 맡아. 레모나인데 약간 하이볼 냄새가 나긴 하네. 레모나 그 가루 말하는 거야? 응. 반 정확히 따라. 레모나 냄새 난다. 맞지? 응. 이거 맞아? 내가 정확히 따르라고 했지, 여보. 아, 나 모르지. 짠! 응? 맛은 레모나 맛이 안 난다.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약 먹는 느낌. 어, 써. 그, 뭐라 해야 되지? 향이, 레모나 향이 나서 너무 기대가 컸는데, 막상 먹으니까? 레모나 맛은 안 나고, 약간 쓰고, 근데 음료 같아, 쓴 음료. 약간 술 같은 느낌 아닐까?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